이번 시간에는 뛰노바에 오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알고 오시면 조금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은요, 팀노바 오기 전에 이제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건데, 뭐잘 되겠지. 팀노바 너네 잘 가르친다며.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유형이에요. 근데 되게 저는 긍정적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세상 일이 항상 잘 되진 않으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실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매력은 있어요, 확실히 사람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막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요,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오면 팀노바는 조금 힘든 게, 막상 내가 경험한 것보다 굉장히 좀 일반 학원들에 비해서 요구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자극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 안에 와서는.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철두철미합니다. 저희는 되게 제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자 성향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단 교육을 제가 메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제온 에너지를 교육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근데 뭐 예전부터 뭐 다른 분야 쪽에서도 스카웃을 많이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취미로 하던 거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프로까지 될 뻔한 적이 진짜 많고, 이제 뭐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고 막 그런 일이 꽤 많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잘난 척이긴 한데, 뭐 그럴 정도로 조금 좀뭐 하면은 좀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되게 평범해 보이면서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교육,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 교육, 기술 교육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주로 어떤 목적으로 팀노바에 올까를 계산하고서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다들 이제 성공적인 프로 데뷔잖아요. 그런 목적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달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사라는 게 그냥 학교 공부처럼 시험 문제만 풀면 되는, 그래서 점수를 맞으면 너일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잘 되겠지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시면 사실은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딱올 때부터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신 분들을 보면 경계를 하죠. 뭐 옛날에 어떤 되게 제가 이뻐하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처음에 과제 발표였는데 노트북 같은 거안 갖고 오고, 그냥 펜이랑 주머니에 딱손 넣고 펜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말 과제 발표를 그걸로 훌륭하게 해낸다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초보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진짜 프로들은 진짜 펜 하나로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진짜. 프로들 중에서 3프로들,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바로 이해되고, 괜찮네? 뭐 이렇게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는데,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기도 하고, 취업도 잘했죠. 근데 이제 취업을 잘했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막 2주가 뭐야. 그 친구 한달 정도는 제가 특별 코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나가서 코칭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나중에 후회는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 보라고 제가 사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글이나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막 엄청 막 편하고, 막 엄청 쉽고, 막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설명을 해도, 결국에는 머리에 넣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아무리 이해가 되는 거라도 이제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고 반복을 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뭐 이런 유형의 친구들 보통 이제 오시면은 거의 한 5주 안에 나가죠. 근데 다 사정이 있고 아파서 나간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이제 초반, 극초반에 나가시는 분들 유형은 뭐 이렇게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나가시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유형 되게 긍정적으로 오세요. 잘될 거라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서 뭐 끝나면 모르겠는데 개발이란 게 한번 맛보면 진짜 계속 하고 싶어지게 되는 되게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시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럼 다른 교육기관 가면 되는데 왜 팀노바에 자꾸 연락을 다시 할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나간 사람 안 받는다고 굉장히 뭐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간 친구들 다시 받으면은 사실 처음 할 때만큼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신뢰가 있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또 이제 나갈 친구고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에 키워낼 만한 사람들 더 선호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대학 같은 경우도 자퇴할 사람을 뽑으려고 입시 전형을 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그런 거죠.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한 번에 제대로 키워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 잘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꿈을 이렇게 키워주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이제 어쩌겠어요. 인생에는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큰걸 좌지우지할 때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좋은 교육기관에 가시는 걸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재밌게 하다가 좀몇년 지나서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꽤 많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올때 결국에는 다시 할 거면 처음에 올때좀 긍정적이보다는 조금 걱정을 하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 유형은 그래서 보통 초반에 나가는 유형이 굉장히 많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자바 기초를 넘어가고 안드로이드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티더라고요. 응용 1단계쯤에서 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응용 1단계쯤에서 제가 딴 생각 했어요. 응용 1단계쯤에서 보통 이제 좀 나가는 친구들 좀 있고 보통 요즘은 응용 2단계에서 나가는 친구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 고비를 넘으려면 뭐잘 되겠지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유형인데 너무 걱정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유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양극단으로. 근데 너무 걱정을 하니까 사실은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아, 개발 네가 걱정하는 정도까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친구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이 좀 섬세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친구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인 편이죠. 저도 좀 비관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일확천금 같은 건 없어도 뭔가 내가 하는 만큼만 벌어도 그래도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엄청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운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벌었다 라고 하는 정도를 저는 지향을 하거든요.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거는 제 인생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아유, 판타지죠, 판타지. 아무튼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상담할 때 뭐 팀노가 들어가기 전에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도 걱정이 좀 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걱정이 너무 걱정만 100%로 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가장 베스트는 한 30% 그러니까 50% 60% 정도는 걱정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40% 30% 정도는 그걸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가져오시고 결국엔 팀노바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코스밖에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만 잘 하시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노바에 지향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지만 수준은 프로페셔널 이걸 지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비교하자면 솔직히 두 번째 유형이 훨씬 훌륭해요. 실제로 여기 왔을 때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친구는 이제 현정이라는 친구인데 워낙에 팀노바가 팀원들이 많아서 제가 누구 언급해도 막 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언급을 해도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보통 왜냐면 저도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노프 팀장인 거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제 수업 들어오는 친구들만 제가 노프 팀장인지 알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인 척하고 들어와요. 재밌잖아. 그리고 언젠가는 또 만날 건데 뭐. 이렇게 수업 과정에서 자기 이제 파트장 위주랑 그리고 자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주로 잘 어울리게 되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둘 중에서 좋긴 하지만 너무 과한 고민을 과한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기존에 걱정하는 거에 한 50%에서 60% 정도만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는 팀노바의 단계 자체는 진짜 소화만 하시면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개발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얘는 진짜 개발하면 안 되는 애야. 이 정도 수준의 친구들도 개발자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자체는 믿고 따라주시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너무 걱정해서 스트레스가 과해서 몸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긍정적인 친구들이 걱정 잘 하지 않아야지 이러고 제가 아까 이제 긍정적인 친구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나간다고 이런 얘기를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걱정을 더 하고 오시면 더 좋다. 왜냐면은 그렇게 세상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가 되게 섬세해서 막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해요. 뭐 이렇게 팀노바 후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팀노바 이제 신상 털듯이 막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덜 걱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유형으로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막 중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팀노바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서 많이 좀 자기 자아성찰을 좀 하시고 난 어떤 유형이지? 나는 과도한 걱정을 하는 유형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걱정 많이 하시는 분은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서 오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빡세고 그렇게 막 너무 막 험난하게 막 사람을 막 굴리진 않는다. 우리 팀노바가 오해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막 오면은 마치 무슨 뭐
있고 철창에 가두고 사육하는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운 막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어떤 예술이든 창작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나왔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원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런웨이 막 이런 그뭐 디자이너들, 패션 디자이너들 나오는 프로그램 봐도 그렇고 뭐 셰프들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만드는 과정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뭐 고객들이 먹고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만든 옷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옷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 완성된 걸로 이제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로 얘기하죠. 맞습니다. 팀노바도 그 과정이 이제 학생들도 힘들지만 사실 강사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한명한명 이제 그좀 모난돌이 좀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돌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그런 특징이 강한 친구들은 이게 좋은 특징이면은 잘 살려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특징이라면 보통은 코칭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때 너무 이제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추가 코칭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못하는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좀더 시간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알아서 잘하던데.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과 이제 뭐할때좀 힘든 거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라면 정말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 코칭도 하고, 뭐 너는 뭐 어디 꼭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집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은 좀 그런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 가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하는 표정들 보면 그 출근 전주 있죠? 그때가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가장 멋있을 때. 그리고 이제 출근하고 1년 지나면 저 이직할래요 막 이러고 이 회사 개똥망이에요 말로서.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렇지만 고연봉 개발자는 가치가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월급에 꽂힌 돈이 많으니까 좋지 뭐 기분. 그리고 이제 돈도 좀더그 전보다는 좀그전 아니면 일반적인 신입보다는 더 많이 모이니까 기분 좋죠. 두 가지 유형 분들이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를 좀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한번 고민하고 오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긍정적이신 분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